안녕하세요. 5분 부동산 시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담세무에게 빅마우스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기사는 인터넷중앙일보 홈페이지에 2020년 12월 29일자로 입력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인 나라, 차라리 전국을 규제하라입니다. 이 기사는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서술이 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1월 맞춤형 선별적 규제를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37개소에 불과했던 조정대상 지역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12월 29일 현재 111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0년 들어서 그해 2월 5곳, 6월 27곳, 11월 7곳, 12월 36곳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 정부 이후 늘어난 조정대상 지역은 대부분 올해 즉, 2020년 추가됐고, 그 지정 속도도 빨라졌다고 기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이 정의와 그 규제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로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범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부동산 규제 지역은 그 규제 강도로 따지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며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청약과열 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청약과열 지역으로의 지정 기준과 절차는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과 그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정 기준에서의 정량적 요건의 하나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출, 조세, 분양권 전매, 주택 청약 등의 부문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규제 조치가 가해집니다. 즉, 대출 부문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즉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조세 부문에서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즉 3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강화,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즉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그리고 기타의 규제 내용으로 주택 취득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 내용이 빽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같은 이른바 핀셋 규제는 시장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수요와 가격 거품이 생성되며 규제 지역이 일반화되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세제 등 차등 적용으로 정부 정책은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정부는 실거주 목적 이외 주택 구매를 투기로 보는데 규제 지역에서만 세금을 중과해 억제하려고 하면 비규제 지역에선 투기를 방조하는 셈이 되어 이른바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의 시장이 핀셋 규제를 도입하던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6년, 2017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직권 가열이 주요 원인으로 꼽는 유동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욱 넘쳐나고 있기에 핀셋으로 집어내기엔 시장 불황 요인이 광범위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국을 모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막아야 한다. 규제하려면 광역 단위로 해야 하고 지역보다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뒤쫓아다니는 임기응변식 규제보다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중구난방격이 다양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상으로 5분 부동산 시사 자담세무에게 빅마우스였습니다.